이 플라밍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옛날 그 러버덕 기억나죠? 네. 러버덕이 동생이에요. 지금 플라밍고님의 인기를 의심하는 당신 다 의심하고 계시죠? 플라밍고 관련 글만 7만 개입니다. 네일아트, 옷, 가방, 심지어 조명까지 여기저기 겹치기 출연을 할 정도로 최고의 여름 스타였는데요. 그런데 가장 핫한 플라밍고는 뭐니 뭐니 해도 튜브였습니다. 성인이 탈 수 있는 커다란 플라밍고 튜브부터 이렇게 컵 하나 꽂을 수 있는 작은 홀더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플라밍고 튜브가 인스타그램을 점령했는데 하나 본 것 같다, 사진 본 것 같다. 점령했는데 하나 본 것 같다, 사진 본 것 같다. 괜히 또 핫한 척 하기는 추가 성격 때는요. 아니, 사실을 얘기해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어디서 봤는데 이거. 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풀빌라를 놀러가서 그래. 이 플라밍고 튜브를 타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그 카트라는 그 뮤직비디오였을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 푸산부에 가서 찍은 거. 아. 대형 플라밍고 튜브의 판매량이요 전월 대비 무려 4배가 증가하며 인기를 증명했고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추적 취재를 감행했습니다. 이 화려한 튜브 있는 것을 전파시킨 곳은 호주의 물놀이용품 전문회사 서니 라이땡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플라밍고보다 백조 튜브가 먼저 유행을 타기 시작했고요. 외국의 비키니 입은 언니들이 백조 튜브 위에서 유유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비얼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백조에서 플라밍고까지 유행하게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기승전 사진으로 그 어떤 곳에서 찍어도 이 백조와 플라밍고 튜브만 있으면 5성급 호텔 풀장으로 급변신시켜주는 매력에 다들 한 마리씩을 겟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